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동의 애동 기자 한올 신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띠는 소, 원숭이, 용띠가 있고요. 소띠 같은 경우는 우직하고 안정적이고 듬직한 면에 지띠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고 재치 있고 민첩한 반면에 경계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띠의 우직함이 지띠의 이런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정말 잘 맞거든요. 그리고 지 같은 경우는 성격이 한번 폭발하면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소띠의 우직함이 지띠의 그런 면을 감싸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띠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 띠 같은 경우는 지띠도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머리가 좋은 반면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재주가 많고 수완이 좋은 원숭이 띠는 꿍짝이 잘 맞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거는 둘이 궁합이 맞으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산다고 보시면 돼요. 용띠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용감하고 기질이 과감하잖아요. 근데 지띠 같은 경우는 여리고 약하고 소심한데 그런 부분을 용띠가 잘 보완해주고 용이 좀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띠를 보호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띠는 그런 용의 기질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둘이 궁합이 맞으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 상극의 띠는 개띠랑 닭띠랑 말띠가 있어요. 개띠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알기에는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시골에 가시면 개가 쥐를 너무 잘 잡아요. 그럼 그것만 들으셔도 알겠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쥐는 도망다녀야 되고 개는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쥐가 같이 살게 되면 기에 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닭띠 같은 경우는 지와 닭띠는 외향적이고 다재다능한 면이 있긴 있는데 둘 다 자기 중심 성향이 너무 강해요. 옛날에 두더지가 닭의 땅굴을 파고 닭 발목을 잡아서 죽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랑 닭띠는 만나면 지가 닭을 해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말띠 같은 경우는 성격은 밝고 보통 저희가 말 생각하면 성격 밝고 포옹력 많고 사교적이잖아요. 지띠 같은 건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이다 보니까 말은 밤에는 자야 되고 지띠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말이랑 생활 패턴이 이런 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서로 이해를 못 해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폭이 더 좁아지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싸움이 많고 서로 부딪히는 경향이 많아요. 지란 저는 최고의 궁합은 용띠라고 보고요. 최악의 궁합은 말띠라고 봐요. 지기분들한테 한마디. 이거는 그냥 재미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보시고 좀 피해가시는 거 피해가시면 좋겠습니다.